S궤도 함수는 L값이 가군동량 양자수에 해당되는 값이 0인 그런 지점이고 S에 해당되는 부분 이 0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제 공 모양을 나타내는 의미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S궤도 함수는 이제 아래에서 보이는 것처럼 등밀도 표시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공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디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에 해당되는 값은 주양자수에 해당되는 값하고 무관하게 여기서는 그 싸이 각도하고 그 다음에 싸이에 해당이 되는 그 상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1S, 2S, 3S가 각 배양에 어떤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와 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주양자수가 크면 클수록 이제 반경에 해당되는 부분이 더 증가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여기서는 세타와 사이에 해당되는 부분과 무관한 것이 바로 S궤도 함수의 특징이다. 그래서 구와 같은 그런 모양을 갖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한 가지 이제 볼 것은 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 R이 이제 커짐에 따라서 물리적인 그 의미를 갖는 전자 밀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봤을 때 원자 핵하고 거리 R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확률적으로 제곱에 해당되는 밀도 함수를 나타내죠. 그래서 원자하고의 거리가 R인 지점에서의 상대적인 빈도가 4파이 R의 제곱을 곱한 그런 함수인데 그렇게 되면 4파이 R 제곱, 푸사이 제곱과 같은 식으로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그 그림을 보면 이제 세 번째 그래프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0에서는 원점에서는 이제 제로가 되는 지점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원점에서 떨어진 자리에서 이제 최대값을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이제 최대값을 갖게 되는데 n이 s 1인 경우 1s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방사마디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서 보호의 반경에 해당되는 지점 보어 반지름에 해당되는 지점을 우리가 A0에 해당되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을 때, 그 지점에서 최대의 그 밀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ES하고 3S 궤도 함수에서 여기 원점 지점 이외에도 이와 같이 마디가 각각 존재하는 그런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1S에서는 마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S에서는 마디가 하나, 3S에서는 마디가 두 개가 있다. 그래서 방사방향 전자밀도에서는 마디의 수가 n-l-1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서 L이 0의 값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n-1 값에 해당되는 그런 마디수를 갖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등밀도 표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1, 2, 3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총 확률을 90% 이상의 전자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지점을 이제 등밀도로 이제 표현을 해준 거죠. 그래서 등밀도 표시에서와 이 옆에 있는 그 반경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등밀도에서는 마디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마디에 해당되는 부분을 등밀도에서는 나타내지 못하고 궤도 함수에서의 이제 중요한 특징인 모양, 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만 정확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P궤도 함수인데 P에서는 L이 1인 지점이에요. 그러면 ML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0, 1, ML이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L에 0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배향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배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좌표 축에서의 그 전자 밀도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P궤도 함수는 세 개의 양자수를 가지고 있고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그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그 허수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냐면 이제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이제 식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하나 보자고 하면 예를 들어서 px에 해당되는 것만 한번 써볼게요. px 이게 이제 루트 2분의 1
그래서 ML이 1일 때, 그다음에 ML이 마이너스 1일 때, 요 지점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2분의 1 루트 5분의 3 곱하기 R 곱하기 R에다 쓸게요. 사인 세타 코사인 사이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 허수인 궤도 함수를 조합해서 실수 함수로 변형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해서 나타낸 그림들이, 표현 방법들이 이제 각각의 px, py, pz와 같은 아련 모양의 부호로 이제 궤도 함수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의 구 부분을 우리가 로브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서로 다른 부호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x축에 놓인 것과 y축에 놓인 것과 각각 z축에 놓인 것과 같은 이런 배양성, 즉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등밀도 표시로 봤을 때요 밑에 표현되는 게 이제 등밀도에 대한 표현 방법이죠. 서로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것들 대신에 이 등밀도에서는 이제 색깔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색깔이 의미를 갖는 거는 이제 서로가 어떻게 겹침을 가질 거냐에 대한 그 상대적인 관계를 나타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p오비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두가 px, py, pz, 마디가 0인 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즉 전자밀도가 제로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양자 수가 2인 경우에는 마디가 하나 있습니다. s오비탈도. 그렇지만 이제 p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px, py, pz에 이제 마디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디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궤도 가공동량 양자수가 2이기 때문에 ML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와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허수항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5개의 궤도 함수를 이제 유도한 것이 dxy, yg, xg,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z의 제곱과 같은 5가지 뒤궤도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궤도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xy축으로 겹침이 있거나 yz축으로 이렇게 있거나 해서 5가지의 어떤 궤도 함수 모양을 각각 가지고 있고요. 이 모양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확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 그럼 d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루트 2의 dml2 플러스 dml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조금 허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게 dxy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i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d 플러스 2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에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항들을 이제 각각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다른 거는 d z의 제곱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0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 5가지의 d 궤도 함수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제 찾아봤습니다.